안녕하세요 감독님. 오늘 영상은 컴프메 알쓸신잡 두 번째 가장 인기 있는 트레이드 레시피 편입니다. 컴프메에서 카드를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트레이드. 감독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트레이드를 많이 하는지 순위를 뽑아봤는데요. 특정 기간 동안 감독님들이 실제로 실행한 100만 건의 트레이드를 대상으로 통계를 냈어요. 트레이드 칸 4개에 선수 등급, 선수의 오버롤 범위로 케이스를 나누었을 때 총 3,830개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중 탑5를 소개해드릴게요. 거꾸로 보존권, AP, 캐시를 트레이드에서 사용한 경우는 제외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볼까요? 먼저 5위부터 볼게요. 5위는 75 이상 스페셜, 80 이상 노멀 카드였습니다. 총 25,219건이 나왔는데요. 예상 결과 값은 오버롤 범위 70에서 106, 스페셜 32%, 몬스터 4%입니다. 노멀 카드로 인해 터질 확률이 높은 조합법이지만 재료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조합법이라고 보여지네요. 4위는 50초 노멀, 60초 노멀 조합입니다. 총 29,049건이 나왔어요. 예상 결과 값은 오버롤 범위 50에서 69, 스페셜 10%입니다. 컴프메를 하다 보면 트레이드나 이곳저곳에서 애매한 낮은 오버롤의 노멀 카드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감독님들이 그런 남는 재료들로 스페셜 카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3위는 4위와 아슬아슬하게 차이가 난 29,476건의 70초 스페셜, 80 이상 스페셜 레시피였는데요. 오버롤 범위 70에서 106, 스페셜 43%, 몬스터 8%의 예상값을 가지고 있어요. 스페셜로 보존될 확률이 꽤 있어서 재료 두 개만으로 몬스터를 노리는 조합이 아닌가 싶어요. 2위는 32,934건의 70초 스페셜, 80 이상 노멀 조합입니다. 3위와 비슷해 보이지만 예상값은 오버롤 범위 70에서 106, 스페셜 28%, 몬스터 2%네요. 노멀로 인해 터질 확률이 높지만 몇 없는 재료로 몬스터 한 방을 노리는 인생 한방주의가 반영될 것 같습니다. 대망의 1위는 무려 76,972건을 기록한 60초 스페셜, 70초 스페셜, 80 이상 스페셜입니다. 1위와 2위의 격차가 꽤 크네요. 예상 결과값은 오버롤 범위 70에서 106, 스페셜 48%, 몬스터 10%네요. 여러 스페셜 리포트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모이는 재료들을 하나씩 넣어서 조합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즐겨하는 레시피입니다. 이외에도 케이스 숫자가 적었지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몬스터 카드를 2장, 3장, 4장이나 넣고 하는 트레이드도 총합 1,722건이나 있었는데요. 감독님들의 트레이드 조합법은 자유지만 몬스터 카드의 보전 확률이 한 장일 때나 두 장, 세 장, 네 장 모두 같은 37%라고 제 가슴이 외치고 있네요. 그리고 몬스터 카드를 넣는 최소 조건 트레이드인 몬스터 카드, 40대 노멀 카드가 303건, 70 이상 스페셜 리포트를 사용해 70 초반 스페셜 카드를 네 장 넣고 하는 트레이드가 17,999건으로 9위에 있었다고 하네요. 순위를 뽑다 보니 예상했던 레시피도 있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레시피도 있었는데요. 저 역시 컴프메를 열심히 플레이하는 유저의 입장으로 보기에 다양한 조합법에는 다 위시문을 원하는 감독님들의 다양한 욕망이 반영된 거라 생각해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감독님. 제발!